저희가 이 버전이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. 이 에어플레인 무대라면서 달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텐데 또 실제로 보셨으면. 근데 그게 참 많이 아쉬워요. 전 둘 다 안 어울려요. 그쵸. 이번 에어플레인에서요? 네. 아, 솔직히 저는 항상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뻔하겠다 싶은데. 아니 어필 없음. 네? 전혀 어필 없음. 근데, 전혀.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이번에도 권이 최근에 제가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컨셉에 진심인 이유가 권이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그 기자 옷을 입고 이 커피 따라주는 일을 제일 잘 하더라고요 무대에서. 제가 사실 그 전날 자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유튜브로 승무원 그 브이로그도 보고 와, 승무원 진짜 진심이다. 꿀팁 그리고 승무원 상황극 막 이런 거 찾아보다 잤거든요. 다 예뻐서 못 고르겠어요. 진짜 저도 다 예쁜데 사실 제 취향은 못 고르겠네. 저 오늘 의상이 제일 취향인 것 같아요. 뭔가 의외다. 그쵸. 약간 항공 그 컨셉일 것 같았는데. 항공? 아, 항공도 되게 제복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유니폼이 저희가 많이 소화하다 보니까 물론 이쁘지만 좀 그래도 좀 멜빵에 좀 각자 개성을 더해준 이런 느낌? 이번에 또 헤어 메이크업에도 저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께서 포인트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. 오늘의 과몰입 컨셉은 스위스에 사는 16살 플란다스. 알베르토. 좋게 노리고 있는데. 알베르토. 오늘은 알베르토로가 되어 열심히 무대를 해보겠습니다. 왜 귀엽다. 오늘 멋있는 컨셉입니다. 다 오셨다. 궁금하게 하려 했는데 갑자기 메이크업 쌤이 얼굴에 아까 쉐딩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거 하니까 볼터치가 되고 막 그걸 붙이시는 거예요. 그때부터 체념하고 그냥 받았죠. 얘 때문이라니까요. 원어스의 시초 원어스 시온입니다. 저는 그래서 오늘 막방인 만큼 에어플레인 활동 전부터 계획했던 숨은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. 준비한 제스처요? 환웅이 형! 준비한 제스처. 얘네들이 합쳐야 완성입니다. 하나, 둘, 셋! 짠!